들어오시는 시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구나, 기다려야 돼. 컵 한 잔 마시고 와. 우리끼리 수다를 떨고 있죠. 엄청 빨리 올라왔네. 벌써 14만이야? 자, 들어오세요. Good to see you. 14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다 나옵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남준씨.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Hello, we are BTS. 또 뭐 있나요? 스라스 브이츠예요, BTS. MV. 이렇게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아, 여러분, 이렇게 또 두 번째 그래미, 이제 또 2020년에 2020년에 2번째 그래미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뭐, 일단 뭐, 그래도 저희가 뭐, 분량이 많이 솔직히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멤버들 포함해서 정말 그, 최대한, 노력해서 또 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래미 간 게 어디예요? 그래도 무대 오신 게 일단은, 민낯을 했다고.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어쨌든,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래미 이제 무대에 선 사람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는데 뭐 언젠가 꼭 우리 무대로 한번. 그렇죠.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 끝나고 나서. 맞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처음 빌보드 갔을 때. 아 기억나죠. 상만 받았죠. 그때 정말 딱 그렇죠. 상 받고. 네. 집에 갔나? 단계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든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콜라보도 했으니까. 또 맛 봤으니까.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 혹시 에코딩 아카데미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영어로 해줘, 영어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Next year. 이게 잘 보인다. 이게 잘 보. 다음엔 좀 잘. 부탁스. 부탁스. 네, 이게 진짜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꼭 맞아요.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이제 단체 네. 회원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노민이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뭐 투표가 되고 그런 게 있어. 저희도 회원이에요. 네. 맞아, 저희 회원이에요. 네, 회원이에요. 저는 BTS 썼을 거예요. 아마. 우리 투표했잖아. 저희 가입했어요. 우리 BTS 썼잖아. 가입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자격을 같은 팀이잖아요, 우리. 동물 전 나스를 본 게. 사실 나스도 봤지만. 사실 우리 연습 때부터 이제 같이 했었잖아요.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참고로 나스 이제 성님, 맞아 나스 형님 부부 이제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미 동기. 우리랑 1매팅당이 94년인데 오늘 처음 사실. 그 1매팅 94년 우리 생년월일 거기가 태어난 정도가. 그 정도는 되게 좀 뭔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미는 3분 선배예요. 저희가 3분 빨리 나왔어요. 3분 선배라기 좀 그렇고 우리 그래미 동기를 무대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무대 동기. 동문으로 인정.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렇게 피처링해서 무대를 그러니까. 또 근데 우리 또 남준이가 또 서울타워로드라는 또 멋있게 루나스에서. 진짜 장난이었어. 뭐 이제 사비에 들어오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나 이런 게 잘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라이브 때문에. 오늘 머리도 멋있어요. 오늘 약간 그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뭔가 이게 같이 합동 무대다 보니까 막 긴장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즐겼지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 막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파괴 들어간 무대가 아니라서 좀 그랬던 것 같아. 꼬마친구도 너무 좋았어. 꼬마친구가 비장하게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힘냅시다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재밌어. 꼬마친구 되게 매력있어. 아니 근데 이게 뒤에 이제 백스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설레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해외 시상식을 좀 많이 다녔지만 그 정도의 그런 비장함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 보면 우리도 레카 가봐서 알지만 레카 때 그 이 특유의 축응기 모양 트로피 있잖아요. 그게 딱 배경으로 있으면 사실 약간 뭔가 좀 약간 좀 깔아가 다르긴 하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막 무대하고 우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 되게 좀 이게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 정도의 완전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 정도의 권위라는 거죠. 권위가 있다 정도는 느끼시더라고요. 생각 많아지는 들어가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 막 이야기하는데 뭔가 비장함이 느껴져. 다 다큐 봐도 그렇잖아요. 귀도 도와주라고 아까 들어갈 때. 같이 했어요. 그 릴나스랑. 릴나스랑 디플로. 네. 그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우리 오늘 무대 잘하자고 모여서 서클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비장하더라고. 뭔가 어디 전투에 나가기 전과 되게 힘 많이 받았어. 맞아. 그 되게 멋있었고 약간 우리가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우리끼리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랑 해본 것도 처음이었어. 아,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맞아. 다 상관 하듯이 다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도 네. 약간 다음엔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형이 맨날 그런 멘트 해주잖아요. 형이 잘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이 형은 약간 그 오늘은 되게 진지했잖아요. 근데 이 형은 야, 해야지. 아이씨, 이거 혼나잖아. 아, 시작되면 화장실 가고. 나중에 그냥 아, 야, 무대 다 부시고 오자. 이러면서 진짜 부셔. 되게 웃기다고. 이렇게 오늘도 저는 부셔줍니다.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또 알리샤 키스가 아까 중간에.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BTS도 나왔고, K-POP도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때 약간 쾌감 느꼈어요. 저 솔직히 알리샤 키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다 좋아하죠. 진짜. 와, 근데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아, 아까. 아, 저는 그, 이제 그 BTS, 어쩌다 내가 BTS 돼가지고, 이 BTS라는 그게 이름이 들리고 보일 때마다 짜릿해요. 약간 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짜릿해요. 오늘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 편이 안 돼. 오늘 좀 되게 재밌었어. 되게 신기한, 뭐 어셔 본 것도 되게 신기해. 아, 맞아. 사진을 못 찍었어. 제가 지민이한테 가서 사진 좀 찍. 야, 지민아, 가서 말 좀 해봐. 형 나스 처음 봤을 때 그랬잖아. 제가 나스 처음 봤을 때. 나스 처음 봤을 때 난 내 뒤에 계속 숨더라고.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아니, 진짜. 진짜 쑥스러워하더라고. 어셔를 봤는데. 아, 나스 처음 땀이. 와, 진짜. 나스 어셔 그러네, 진짜. 아, 근데. 아, 눈 마주치고 싶어서 은근 약간 이렇게. 아, 근데 근데 인사할 타임이 있었는데. 아, 근데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슬로우 카메라.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진짜 멋있더라. 슬로우 카메라 거기서. 아니 그 3연주도 카메라 찍는데 그 뭐 액션 하라 그랬잖아. 근데 뭐 막 후드 속 갑자기 뭐 팍 이런 거 하더라고. 막 턴 돌던데?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맥하지 않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멋있다. 그 슬로우 카메라는 좀 뭔가 화려하게 해야지 멋있더라. 아니 저희도 이제 또 다음에 또 여기 오면 또 아우 하게 하면 또 다음에 턴 돌고. 우리 저번에 이거 했잖아. 그치, 맞아. 그치, 아, 다음에 우리도 짜자. 예, 어, 그래. 뭐 하나 짜자. 이번에 우리 무난하게 했더라고. 기회가 된다면. 그치.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와서 거기 하라고 하시오. 아니, 가끔 진짜 신기하긴 해요. 오늘 커먼도 보고. 맞아. 커먼. 아, 이제 DJ 칼리드는 네. 진짜 우리 친구가. 칼리드는 이제 고향 친구 같아. 오늘 이렇게. 아, 동창 왔어? 아, 뒷모습 보는데 포근하더라고. 약간 이런. 아니, 이제 좀 나치게 친구들이 좀 안 하더라고. 인사를 했어요, 많이. 카멜라도 또 보고, 아리아나도. 칼리드. 아, 근데 나는 항상 혼자 남겨졌을 때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오늘 저 칼리드 오늘 봤잖아요. 칼리드 완전 친구잖아요. 저번에도 혼자 따로 봤었거든요. 오늘도 다 빠지고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요. 예스. 하고 그는 유이 떠난가. 아니, 예스. 아니야. 요 다음에 예스가 왜 나와? 아니, 뭐, 끝말 있게 아니야? 요 예스가 뭐야? 칼리드도 그렇고, 저도 되게 반가운 눈으로. 같이 궁금해. 많이 봤으니까요. 와. 예스. 바로 빠지네. 요! See you 하고 왔어요. 예스. 공감. 아, 진짜. 칼리드 되게 반가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아, 진짜. 굴럭 해주더라. 이런 거 진짜 보면은 제 친구들 많이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또 릴나스 만나고 또 나스 아저씨 만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치. 요 씨고 해주고 아니 예스 이거 하고. 예스. 요 예스. 다음에 포인트 요 예스다. 하여튼 꼭 다음에 봅시다. 맞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음에 우리 노래로. 오늘 하면서 많이 생각했지만. 보면서 진짜 무대 다른 분들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진짜 저희 무대 하고 싶었어요. 해외 시장 좀 오면 느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맞지. 우리 잘 꾸며주고. 우리 무대도 진짜 멋있는데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있었어. 보여주고 싶다 여기서 이제 맞아. 진짜 신기한 게 다들 새콤하게 있다가 무대에서 갑자기 딱 가서 전혀 몸도 안 푼 것처럼 막 그냥 하잖아.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잘하긴 해. 진짜 잘해. 일단 무대가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 진짜. 뭐 느낀 게 매일 느낀 거지만 매일 이렇게 보면은 내일 또 봅시다. 그냥 나오는 에피소드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우리 어디로 온 하나하나마다 신경 쓰게 돼. 멋있다. 우리 매일 기도하자. 그래. 오케이. 우리도 이제 맨날 합시다. 요. 저희가 더 이제 해서 오케이. 오늘 모델.
그러면 우리 오늘 축하하기 위해 형 가져왔어요. 형 준비한 거였지. 형이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했어. 형이 준비해서 형이 가져왔지. 아 오케이. 제길 형이 준비했어. 이거 아, 네, 내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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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어떻게 제가 살짝 들게요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가리잖아. 자 준비했어. 자 이렇게 제가 드겠습니다. 아 좋아. 지민아 이거 샴페인 우리 샴페인 전문가 이거 아까 어떻게 아 잠깐만 제가 이거 원한이 있어서 제가 원한이 있다고? 네 저번에 제가 또 거품 샴페인만 드렸잖아요. 아 그랬었죠. 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뭐야 뭐야 이거 좋은 거야? 장담 아니 그게 맨날 마시는 그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 고정됐다. 야 고정 진짜 잘 됐다. 어디 와. 고정 잘 안 됐어요. 아, 책상에 세운 거 아니야? 어, 아니, 고정이 되게 잘 돼요. 이게 사람 고정이라고. 오, 야. 오, 딴 거야? 시안동, 시안동. 오케이. 네, 초콜릿 너무 맛있어. 딱 마시고 예. 나 짠하면서. 어, 야 어둡다. 어떡하지? 어? 네, 그 조명. 여광이라고 하면 그 조명을. 야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네. 자 잠깐만요. 이렇게 쫙 해서. 저 이 내가 할까? 내가 할게. 이렇게 네, 네. 아 이렇게 딱 이게 다 고정했어 내가 할게. 아 그래? 제가 할까 그냥? 네. 제일 웃겨 나빴다. 아 진짜 고정하는 거 같아. 자 고정하세요. 냅두면 거 빠지잖아. 아 지민아 지민 샴페인 못 따네. 지민 소주 따는 거야. 전 1병 들고 이제 이렇게 한 병씩 마시는 줄 알았지. 이 케이크 한 판을 먹어보고 싶어. 나 아직도 나 그쵸. 배고프니까 빨리 됐다라고.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지금 단기 엄청 땡기거든. 머리가 딱 초콜릿 먹었는데 맛있다. 내가 맛있는 거 아니 오빠 지금 이게 아마 그 과자 케이크 빨리 너무 아파. 너네 앞에 내가 쓸게. 내가 들어. 아 그래. 아니야 우리 다 와. 자 그래 그러면 되지. 그냥 다르게 아니 저 따로 대충 따서 나 거품 아니 원래 샴페인 이렇게 따놓고 좀 냅두면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때 먹는 나 거품 좋아해. 어 요건 좀 오 유명해 지민 기술인데. 아니 그럼요. 오케이 여러분들 자 드세요 얘들아. 자 드세요. 아 이게 거품 사라지지 좀 따르면 좀 어떻게 정씨 그 한마디요? 이제 내년 그래미를 위하면서 네. 저에게 어떻게 축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아 당신의 소원대로 오늘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멀리 와가지고 멋진 시상식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제일 고맙죠. 네. 내년에도 네. 여기 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는 이 게임이 좀 궁금하네. 그러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니까. 나도 한 입만 해보자. 어 잠시만 원고에서 행동해야 되는데. 안에 그거 있어. 형 생크림 안 좋아하잖아. 우리 아미 여러분 제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어쨌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기회 다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와. 영어로 해보자. 보고 싶지요? 미스터 라미, thank you. You make me. 맞아 말이지. You made me 맞아요. 아미가 당신이 날 만들었다. 아 그것도 있어요. Love you. 어? 경희 씨. 혹시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I just wish happiness for everyone.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나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 I'm so shy. Oh, yeah. Oh, shy boy. But I want to say, we love you, Army. Don't be shy. 또. 또 마지막 할 말 있으시다고요? 아, 잠시만. 뭐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아, 잠시만. 60초의 공개. 자, 광고 타임. 바바바. Black Swan. 이제 한번 말해줘. 아, 근데 술이 오랜만에 마시네. 아 잠시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운동을 오랜만이야. 며칠 전에 나랑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튼 인사가 우리 이제 네, 이제 인사드리고 슬슬 또 열심히 또 연습해야지. 네. 오케이. 아 맞다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다음 게 뭐예요? 우리 앨범 준비하고 있는 거. 네. 아, 뭐 어떻게 지금 스포예요? 아니야. 아니, 지금 다 아니. 3년 전부터 다 얘기해? 아니. 준비랑 자초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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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신 얘기해봐주세요. 장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난 없습니다. 노장난. 진짜 노장난이에요, 노장난. 아, 여러분 진짜 근데 앨범 제가 어? 예.
어쩌면 네, 앨범 얘기해주세요. 자, 60초가 지났군요. 오케이, 자, V, V. 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태형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자, 아, 마이크. 자, 소감이 어떤가요? 잠시만요. 자, 60초. 내년에 공개됩니다. 내년 그래미에서 공개됩니다. 예스. 자, 준비되면 말해, 나 기다릴게. 자, 태형이 저희 앨범. 예, 소감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자, 네, 참고 있어요. 야, 그래도 뭐 해라 이래. 야, 왔다 왔다. 프로모션 띄워줘. 맞아. 앨범 얘기. 프로모션 띄워줘. 야, 저희 앨범 얘기. 태형 씨, 저희 이번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앨범인가요? 어떤 앨범이냐고요? 아, 혹시 새 앨범이 나오는데 하실 말 있나요? Wait and see, you will be surprised. 끝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좋은 말. 또 뭐 있어? 그래서 뭐? 다 해. 오늘 태형이 형 뭐 해? 내년에 해. 내년에 해. 먼저 V 켜라. 자, 아무튼 저 앨범 진짜 진짜 장난 없으니까. 끝장나죠. 너무 멋있어요. 다들. 맞아요. 좀 기대해 주시고.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년 그래미에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또 한번 힘차게 또 2022년 가봅시다. 자, 그러면 뭐 열심히 달려봅시다. 뭐 아미 보라해 하면서 끝내볼까요? 예. 둘, 셋. 아미 보라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야, 진짜 단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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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